금융시장 상황 확인합니다. 주식시장이 오늘도 연중 최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얼마나 올랐나요? 네,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올라 2340선을 넘겼습니다. 사흘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 2018년 9월 이후 1년 11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오늘 지수 상승은 어제와 달리 동학개미가 아닌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7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에 나서며 팔자로 돌아선 반면 외국인은 약 1,7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81% 오른 854.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어제에 이은 연고점 행진입니다. 네, 연고점을 계속 새로 쓰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업계에서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급등하긴 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데다 큰 폭 조정으로 이어질 만한 악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불안한 과열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나 미중 갈등 상황은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환율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체계적인 달러 약세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 떨어진 1183원 50전에 장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우려와 유로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달러 약세 흐름도 이어지겠지만 낙폭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